안녕하세요. 저는 쉐어트리트 사업을 리드하고 있는 대표 이용배라고 합니다. 저희 사업 국가는 필리핀이고요. 보통 필리핀에서 스타트업을 한다 많이 못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저도 사업을 하면서 같은 한국인분들, 다른 분들이 있는지 많이 찾아보기로 했었는데 쉽게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사실 근데 저는 뭐 전 나름대로 시작한 이유가 있었고 현재까지 만들어온 그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오늘 제가 잠시나마 그런 저의 공유 그 경험담을 공유하고 싶고요. 그리고 좀 더 많은 국내 기업들이 동남아, 특히 제가 사업하고 있는 필리핀에 어떻게 보면 좀 더 진출을 했으면 하는 바람과, 그리고 제가 필리핀에서 사업을 하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느끼는 필리핀에 대한 시각이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채용하기도 좀 많이 힘들기도 하고, 사업하는 데 있어서 필리핀에 사업한다 그러면 흔히 위험한 국가 아닌가, 혹은 또 어렵지 않은가, 이런 많은 시각들이 좀 좌우가 되는데, 그런 부분을 좀 오늘 제가 설명을 드리고 보다 많은 분들이 필리핀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가지셨으면 합니다. 예, 간략하게 쉐어트리트를 먼저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좀 성공한 서비스로 설명을 드리는 게 가장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쉐어트리트를 동남아에서는 캐주얼 오토 커머스라고 하는데, 보통 오토 서비스라고 하면 온라인 오프라인을 연계해서 쓰는 서비스들이 많고요. 동남아에서도 보면 뭐 그랩 서비스, 차량 공유, 오토라고 얘기를 하고, 음식 배달 서비스도 오토라고 얘기를 합니다. 온라인에서 주문을 하고 오프라인에서 음식을 배달해주는 쉐어트리트도 오토 서비스에 포함이 되고, 국내 서비스라고 하면 예전에 기프티콘이라고 하는 서비스, 요새는 카카오 선물하기, 라인 선물하기처럼 모바일 선물하기라고 대표되는 서비스의 분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리핀 동남아에서 창업을 한 계기는, 국내에서 이런 서비스들이 어떻게 보면 스마트폰 유저, 데이터 사용, 그리고 메시징 앱들이 활성화되면서 성장을 하고 있는데, 동남아 특히 필리핀에서는 아직 이런 서비스가 발달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사업 모델을 성공한 것을 동남아에 가서 시작을 하면 분명히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봤고, 빨리 로컬화하는 전략을 통해서 사업을 만들어 갔습니다. 저희가 가장 중점을 뒀던 부분은 필리핀 같은 경우 특히 동남아 다 포함해서 인터넷이 랜드라인으로 성장을 한 게 아니고 모바일로 성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인터넷을 설치하고 가입을 하는 게 아니고 단순하게 모바일 스마트폰 하나 가지고 가입을 해서 인터넷을 쓰는 구조라서, 국내 서비스처럼 서비스를 헤비하게 만들면 동남아에서는 오히려 그게 로딩도 느려지고 그 유저 그 UX에도 많지 않다 보니까 오히려 제약이 되는 요소가 많아서 최대한 간편하고 심플하게 서비스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 결제수단이라고 있는데, 동남아에서 서비스 할 때 가장 제약으로 걸리는 부분이 아마 결제라고 생각합니다. 동남아에서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는 고객 수가 퍼센테이지로 보면 약 5% 이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선진국인 뭐 싱가포르는 제외하고요. 그리고 은행 계좌를 가지고 있는 유저 수가 어느 정도 되냐. 보통 우리나라는 은행 계좌 없는 분 없으시잖아요. 은행 계좌 가지고 있는 인구 수가 평균 25%에서 높아야 30%입니다. 그러면 70%라는 인구는 온라인 서비스라는 걸 쓸 수가 없는 유저입니다. 그래서 보통 동남아를 생각할 때 구매력이 낮다, 사업 가능성이 뭐 낮다, 시장이 아직 성숙화되지 않았다, 준비가 안 됐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 70% 유저를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만드냐, 그것이 핵심일 텐데, 제가 글로벌 서비스 중에 가장 성공적으로 만들었던 서비스 하나를 말씀드리면, 동남아시아에서 이커머스가 성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은 라자다, 쇼피들이 글로벌 VC들이 투자를 해서 시장을 리드를 해나가고 있는데, 이 글로벌 서비스들이 어떻게 그러면 이커머스를 만들었냐, 결제수단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그전에는 뭐 이베이나 뭐 다 똑같은 뭐 커머스라고 하지만 결제수단은 신용카드 혹은 데비카드가 다였는데, 라자다 쇼피에서 도입한 결제수단이 COD라고 하는 겁니다. Cash on Delivery. 그래서 어떻게 주문을 하는 거냐면, 주문하는 사람은 은행 계좌가 없으니까 결제를 못하겠죠. 그러면 COD라고 Cash on Delivery를 누르고 주문을 하면 배송기사가 가서 물건을 가져다 주고요. 그리고 결제 대금을 수금을 해갑니다. 그렇게 해서 동남아 시장을 만들었던 게 라자다 쇼피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선점을 할 수 있었다고 보고, 저도 필리핀에서 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이 시장들을 만들어갈까 할 때 결제 수단을 좀 집중적으로 봤었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로컬의 그 휴대폰 결제,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는 휴대폰 결제 1, 2위 이통사를 다 연동을 했고, 그리고 로컬의 페이 서비스들, 여기 보면 그랩페이, 지캐시페이마가 이제 필리핀에서 1, 2, 3위 업체인데요. 거기 서비스를 다 런칭을 해서 저희가 자부하는 슬로건도 있다고 하면 Anyone can share treat입니다. 누구나 선물을 보낼 수 있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그 상위 10%, 30% 인구가 아닌 전체 국민, 왜냐면 선불폰이라고 휴대폰은 동남아도 누구나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선물을 만든 서비스가 저희 서비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사업 국가는 현재 저희가 필리핀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 2차 사업 국가로 이제 인도네시아를 저희가 내년에 진출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그 후에 베트남, 3개국을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는데, 동남아에서 가장 큰 국가라고 하면 보통 VIP 해서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3개국을 얘기를 하고, 이 3개국의 인구를 합치면 약 5억 명, 그 전체 아시안이 7억 정도 되니까 7억에서 거의 한 80% 이상이 되는 5억 명 이상이 동남아 3개국의 인구가 되어 있고, 이 중에 스마트폰 보급률은 보통 40% 정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5억 중에 현재 2억이 저희의 타겟 국가가 타겟 인구가 되는 거고, 당연히 스마트폰 보급률은 계속 늘어나겠죠. 그러면 2억, 2억 5천, 저는 2, 3년 안에는 50에서 60%까지 보급률이 늘어날 거라고 보고, 그래서 저희는 타겟을 거의 3억 명 이상 유저에게 저희 서비스를 제공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동남아에 대해서 잠깐 저희가 이해하거나 저희가 이제 아는 시간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예전에 생각했던, 저는 지금 사실 생각하는 게 좀 다릅니다. 하지만 그 제가 평상시에 생각했던 시각으로 좀 기재를 해봤는데요. 혹시 뭐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 혹은 긍정적인 대답이 있다라고 하면 전 오히려 여기에서 기회가 더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보통 동남아 얘기하면 후진국이다, 구매력이 낮다, 사업하기 어렵다, 위험하다, 국민 수준이 낮다, 부정부패가 많다. 이 말이 사실일까요? 예, 사실입니다. 뭐 저희도 느꼈고 지금도 이렇게 느끼고 있고, 물론 계속 성장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 그렇게 어렵고 생각하는 것처럼 쉽지 않은 사업이 맞는데, 그럼 그렇다면 사업 기회가 전혀 없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걸 어떻게 저희가 해결해 나가는지에 따라서 저희 사업 기회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참고로 제가 동남아에서 사업하는 기업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동남아라고 하거나 혹은 아세안이라고 하면 6개국, 크게 10개국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인구 순서대로 나열을 했는데, 인도네시아가 2억 7천만, 필리핀 1억 1천, 동남아 9,700만 명, 그리고 태국 6,900만, 말레이시아 3,200만, 싱가포르 5,900만. 이 외에도 뭐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뭐 이렇게 해서 보통 9개국, 10개국을 아세안, 동남아라고 하고요. 특히 인도네시아는 요즘 이렇게 집중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인도네시아 국가 하나를 가지고도 이미 투자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수준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 소프트뱅크가 인도네시아의 1위 이커머스 마켓플레이스 업체인 토코피디아에 1조 이상을 투자를 했습니다. 저도 동남아에서 그 전에 1조 이상을 투자를 했다는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는데, 이미 국가 하나의 로컬 서비스에, 물론 커머스긴 하지만 1조 이상을 투자할 수 있는 시장이 된 게 인도네시아고요. 2위권이라고 얘기하면 필리핀, 베트남 한 2개국 정도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인구가 보통 1억이 넘고, 그리고 사업 GDP도 이미 한 3,000불, 동남아에서는 뭐 3,000불이라고 하면 동남아 안에서는 그래도 중상위권 정도 되고요. 우리나라보다는 한참 뒤지긴 합니다. 근데 긍정적으로 보시면 오히려 앞으로 성장할 기회가 많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사업을 하는 국가가 그러면 서비스 업체들이 있냐? 예,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많지 않고요. 물론 우리나라 VC들도 동남아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서, 저도 이제 투자받은 뭐 기업들에서 인도네시아, 베트남은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 여기 보시면 글로벌 VC라고 하는 곳에서 이커머스 1위, 2위 업체인 라자다, 셔피에 이미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토 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 그랩, 그리고 또 푸드판다, 어니스피, 랄라무브 같은 이 전체에다 글로벌 서비스들은 동남아를 위주로 서비스를 6개국에서 10개국까지 하고 있고, 투자자들은 모두 글로벌 VC입니다. 그리고 한 국가를 집중해서 투자하기보다는 이 아시안이란 국가를 연합으로 해서 네트워크 형태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를 전체로 보면 인구 5억 명이 넘는 시장에 매년 5에서 7% 이상 성장을 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리고 필리핀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동남아, 인도네시아, 베트남은 요새도 투자 소식이 많아서 다들 아 이제 앞으로 성장하는구나. 근데 필리핀 했을 때 아, 필리핀은 좀 여러 다른 견해들이 많을 것 같은데 필리핀도 이미 글로벌 두 개 메이저 VC인 알리바바 텐센트에서 이커머스에는 네트워크에서 동남아에 투자를 했고 핀테크도 GCash하고 페이마야라는 1위 업체에 이미 투자를 해서 메이저 지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동남아의 이제 인도네시아 시장은 이미 성수가 돼가고 있고 베트남하고 필리핀 시장이 계속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필리핀에 대해서 제가 좀 더 동남아는 커버했고 필리핀 시장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필리핀에 대해서는 어떤 이렇게 의견이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나요? 보통 필리핀이라고 하면 이것도 제가 답변을 안 하실 것 같아서 좀 준비를 했는데요. 보통 섬이 많다, 여행 가기 좋다, 관광지로 좀 유명하죠. 그리고 지푼이라고 하는 교통수단이 좀 유명합니다. 그 외에 길거리 하면 동남아스러운 좀 뭐 트라이시클이라는 뭐 수력 인력거들도 있고 사람들 다니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테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두테르테 대통령이 부정부패와의 전쟁, 마약과의 전쟁 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좀 시끄럽게 뭐 인권에 대한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카지노가 유명합니다. 여기에서 최근에는 이런 마카오처럼 큰 이런 리조트 단지를 만들겠다고 해서 마닐라 쪽에 한 곳에 거의 리조트 시티를 하나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카지노나 이렇게 리조트가 좀 계속 성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뉴스에서 좀 많이 나오죠. 필리핀 하면서 뭐 제가 언급은 안 하겠지만 긍정적인 얘기보다는 좀 부정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필리핀을 알고 계실 텐데 제가 보는 필리핀은 이렇습니다. 필리핀은 잘 꾸며진 도시에 높은 빌딩들이 있고요. 물론 전국이 다 그렇진 않지만 제가 사업하는 도시 위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24시간 내내 밝혀져 있는 도시입니다. 필리핀 같은 경우에 가장 장점이라고 하면 대부분의 국민들이 영어를 잘 씁니다. 특히 교육을 잘 받은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은 영어를 사업적으로도 잘 쓰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필리핀에서 가장 발달된 산업군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BPO라고 얘기하는데요. 비즈니스 프로세스 아웃소싱이라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계 업체들의 콜센터 그리고 서포팅 조직들의 이런 업무들을 필리핀에서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필리핀에서 밤에 시프트에 저녁 시프트에 일하는 직원들이 많고요. 그런 직원들은 오히려 밤에 출근하고 아침에 퇴근하고 그래서 24시간 오픈하는 상점들도 많이 있고요. 필리핀에는. 그래서 저는 오히려 필리핀이 젊은 인구도 많고 사업도 계속 뭐 24시간 돌아가고 있어서 오히려 더 그 건강하고 밝게 돌아가고 있는 도시라고 보이고 이런 GCash라고 해서 우리나라처럼 스마트폰에 결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많은 스타트업들이 진출해서 여기서 사업을 하고 만들어 나가고 있고요. 제가 필리핀에서 사업 시작하게 된 어떻게 보면 배경, 어떻게 하게 됐을까? 물론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제가 여기서 경험을 하고 사업을 하기도 쉽지 않을 텐데 다른 나라에서 사업을 시작한다는 거는 배경이 없어 백그라운드가 없다고 하면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사실 그런 백그라운드가 좀 있었고요. 저는 그전에 2010년에 제가 억세스 모바일이라고 하는 동남아의 모바일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던 업체에 제가 조인을 해서 같이 사업을 했었고 그리고 2010년부터는 인도네시아의 사업을 한 2년 정도 경험하고 2012년에 이제 필리핀을 담당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시장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그 다음에 만들 수 있는 서비스가 뭐가 있을까라고 해서 제 경험과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는 그 포인트 두 개를 보고 모바일 커머스를 하면 그리고 우리가 한 말씀 모바일 선물하기 하는 서비스를 하면 성공할 수 있겠다라는 걸 가지고 인큐베이션을 2년 동안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2년 동안 어느 정도 빠른 실행과 검증을 통해서 저희는 가능성을 내부적으로는 검증받아서 스핀오프를 제가 어떻게 보면 회사에서 스핀오프를 하게 해줘서 제가 창업을 하게 됐고 그 후에 지금 2년 동안 사업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부터는 이제 제가 경험하면서 여러분들께 약간 힌트처럼 드릴 수 있는 말씀 제 경험이 모두는 아닐 테지만 일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제가 필리핀에 여태까지 있었던 기간이 7년, 뭐 동남아 포함하면 거의 10년이 다 돼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현지인이 아닙니다. 제가 현지의 사업이나 이런 것들 이해한다고 하지만 현지인처럼은 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항상 먼저 생각하는 것은 한국인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철저하게 현지인처럼 생각하고 현지인 문화에 맞게 서비스를 만들어야 되고 그게 본인이 부족하다고 하면 현지의 팀, 현지의 다른 조직들을 만들어서라도 그 부분을 현지화해야 되고요. 그리고 다른 한국처럼 네트워크를 통해서 조직하고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짧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확인하고 체크를 해야 됩니다. 특히 얘기만 듣고 그렇더라 이렇게 하면 된다더라고 했을 때 향후에 규제가 걸리거나 문제가 있어서 큰 이슈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심하셔야 되고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다는 얘기는 동남아가 속도가 매우 느립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속도로 비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보다 한 3배, 4배 정도 기간을 잡고 일을 하셔야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예를 들어 3개월짜리 프로젝트다. 저는 필리핀에서 하면 최대 1년으로 잡습니다. 제가 게을러서 그런 게 아니고요. 제가 3개월 만에 해서 안 된다고 드러블하면 이 사업은 안 되는 것이 되지만 제가 1년 동안, 물론 1년에 드러블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지만 꼭 필요하다고 하면 해야 되겠죠. 그러면 1년 혹은 9개월 걸려서 한다고 하면 되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얼만큼 현지에서 잘 이 타임라인이나 문화를 경험해서 관리하는가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제가 시작할 때는 뭐 다 똑같겠지만 리소스, 자본, 시간 어느 거 하나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주어졌던 시간은 저는 한 2년 정도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시장 변화에 저는 가장 주목을 했고 필리핀에서 봤던 시장 변화는 스마트폰 유저가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데이터를 쓰는 유저가 늘어나고 있다. 사실 그게 저한테는 큰 변화였습니다. 그 전에 저희가 했던 사업은 뭐 이통사 위주의 기업 고객 서비스와 같다고 하면 지금은 저희는 이제 개인 고객 컨슈머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거에 좀 자극을 받았던 게 2014년 우리나라에 아이폰이 들어온 게 2009년 이 정도니까 한 5년 정도 뒤의 얘기입니다. 필리핀에서 어느 순간 앱 서비스들이 이제 막 활발해지고 고객들이 앱도 쓰고 성공을 하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서비스로 제가 봤던 게 그랩이었습니다. 그랩 서비스라고 하면 저는 2012년 이때만 해도 이 서비스가 동남아 혹은 필리핀에서 성공하겠어? 몇 년이나 걸리겠어? 라고 했던 이유가 그랩을 쓰려면 스마트폰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당시에만 해도 스마트폰 유저가 20% 이하라고 얘기할 때였어요. 그리고 스마트폰만 있어서만 되는 게 아니고 데이터가 항상 온이 돼 있어야 됩니다. 스마트폰에 데이터가 없으면 그랩을 쓸 수 없거든요. 근데 2014년, 15년 되니까 그랩에 드라이버가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부킹을 해서 드라이버 이슈가 생길 정도로 유저들을 커버하지 못할 정도로 서비스가 성장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집중을 마치고 빠른 실행과 검증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스타트업의 과제가 아닐까. 그래야 주어진 시간에 한 번 아닌 최소한 두세 번의 실행 착오를 해보면서 성공할 수 있는 걸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려웠던 점은 뭐 다 어려웠습니다. 쉬운 거는 뭐 없었던 것 같고요. 해외에서 혹은 제가 자라나지 않은 국가에서 아무리 10년이라고 하더라도 배워야 될 게 더 많았기 때문에 뭐 멀천트들 제가 처음에 갔을 때 반응 좋지 않았고요. 그리고 파트너들이 속도도 느렸고 직원 채용하기도 쉽지 않았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계속 저희가 해결을 해나갔었고 그럼에도 저희가 포기하지 않았던 하나는 서비스 가치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희도 제가 만약에 직장인의 관점에서 했다라 그러면 뭐 제가 KPI 만들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었겠지만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거는 얼마가 걸리더라도 그 부분을 해결하는 거에 저희가 초점을 맞췄고 그 부분을 맞춰 나갔기 때문에 현재 정도의 저희가 위치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참고로 저희가 이렇게 했을 때 현재 뭐 지표를 간략하게만 설명드리면 저희는 이제 지난달 기준으로 월거래 30만 건을 저희가 이제 만들어서 뭐 어떻게 보면 필리핀에서도 어느 정도 인지가 된 서비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현재 BEP도 저희가 달성을 해서 이익을 만들어 나가면서 서비스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저희가 작년에 좀 성장을 하면서 저희 파트너들에서
어워드를 받았던 걸 간략하게만 뭐 났는데요. 라자다에서도 저희가 필리핀에서 베스트 인 디지털 굿즈 어워드를 받았고 그랩이라고 하는 서비스에서도 탑 그랩 기프트 리셀러라는 어워드를 뭐 받았고요. 그 외에 로컬 업체들하고 같이 서비스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예, 저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밑에 제가 여기에 제 회사 메일 jet@sharetree.com을 기재를 했는데 이 기재드린 이유는 혹시라도 필리핀이나 혹은 스타트업 쉐어트리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연락 주시면 저희가 항상 채용도 하고 있고 오픈된 마음으로 사업하시는 기회가 있으면 제가 연락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